오늘도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을 앓고 있는 명호 씨와 함께 오늘도 스페셜 에디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4, 2 시리즈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1 시리즈로 내려왔는데 이 스페셜 에디션이 목재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기본 목재에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목재의 원래 이미지보다 좀더 화려하고 한 단계 더 진일보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4, 2 때, 좀, 오, 기대 이상이다! 이런 평가를 맞아요. 드렸었는데 1은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또 궁금해지네요. 이게 1 시리즈의 기본은 레이어드 월럿의 스프루스거든요. 근데 오늘은 솔리드 월럿 상판에 레이어드 월럿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프루스가 기본인데 오늘은 이제 상판까지 월럿으로 가면서 그4 시리즈에서 했었던 올 월럿 그렇죠. 있잖아요. 월 월럿. 올월럿. 월 월럿의 그 아성을 조금 이 일에서 한번 재현해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월럿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게 잘 빠져서 저희가 야 이거는 월럿의 재발견이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할 그래서 월반을 정도였는데 하셨잖아요. 네 월반을 할 정도에 근데 지금 일리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레이어드도 레이어드고 뭐 피니쉬도 매트고 확실히 좀더 담백한 성향 우리가 원래 알던 월럿에 좀더 가까운 성향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만 일단 또 한번 까봐야 알수 있겠죠. 사 때도 저희가 까보기 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사운드였기 때문에 1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124 스페셜 에디션 모델 218만 원. 이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가 가격이요. 기존의 이제 1 시리즈들이 어쨌든 200 언더였단 말이에요. 100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이 앞자리가 2가 되면서 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좀 넘어간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도 200만 원대 초중반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200이 넘어버리면은 아니 이 정도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 20만 원 더 보태 갖고 2로 가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199만 9천 원이었다. 그럼 이야기가 좀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앞자리가 2가 되면서 여기에 그 갭이 너무 좁아진 게 맞아. 살짝 어떻게 보면은 좀 셀링 포인트에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예 208만 원이었어. 그러면은 뭐 200은 넘었지만 그럴 수도 그렇지. 18선이니까 2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18만 원. 메이드 멕시코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16kg. 두께는 109mm. 9프레트 뚜레는 74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월럿 상판에 레이어드 월럿 축구판이 들어가 있어서 올 월럿입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전부 다 매트 피니쉬라 아예 광이 느껴지지 않는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4개는 하드락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머신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누번넛 미카라타 새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은 381mm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0프렛까지 있고요 테일러 ES2 픽업입니다 브릿지 에보니에 쉐이디드 엣지 버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4 시리즈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한 질감인데 이제 광이 없어서 나무가 좀 다이렉트로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요새 보면은 이 에보니도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막 이래서 막 줄이 쫙쫙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까만색이 아닌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에보니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렇게 노란 기가 중간중간에 맞아요. 콕콕 박혀 있는 그런 얼룩 무늬 에보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43이라서 그런가요? 계속해서 스트럼에 좀잘 맞는 것 같은 네, 느낌이고 그러게요. 부드럽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월럿에 비해서 훨씬 화려해요. 맞아요. 훨씬 화려하고 배음이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건조한 소리가 날것 같잖아요. 근데 와,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피니시도 이래가지고 네. 완전 딱딱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 생긴 게 진짜 너무나 월럿의 그
마른 건조한 소리가 날 것 같이 생겼는데 맞아. 와 이것도 역시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항상 좀 기대를 넘어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트럼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고 배음이 아주 풍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핑거 밸런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약간 기본으로 3코 스페셜들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트럼과 다 안정적이고 약간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죠?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ES2입니다.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앰프를 연결해 보니까 그 4시리즈의 이제 월러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앰프에 꽂아서도 그 화려한 배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의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앰프 사운드에서 느껴졌는데 이 124 같은 경우에 앰프에 꽂으니까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맞아요. 네, 살짝 통소리, 예, 통소리는 충분히 화려했는데 앰프에 꽂으니까 살짝 담백해지긴 한다. 네, 이 정도.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밸런스는 너무 좋고요. 와 핑거가 좋네. 핑거 좋아요. 그죠? 괜찮죠? 아 좋습니다. 잡히기도 잘 잡히고 네, 사운드 네.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땡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땡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땡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뭐랄까 아까 4 시리즈를 할 때 인우 씨가 이제 월 월럿이라고 주셨잖아요. 네. 진짜로 이렇게 넘어선 월럿 그런 느낌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거의 벽을 넘었다라고 해서 월 월럿이라고 월 월 월럿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어이없네. 이번에는 아 월월이야 벽을 아. 벽을 넘어서 월벌 월럿, 월럿. 네. 벽을 월... 넘은 월럿. 그렇죠. 월월월럿. 어이없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42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름지면서도 화려한 느낌. 뭔가 하나의 레이어가 좀 더 붙어있는 듯한 호드 사운드였는데 이건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날 것 같은 느낌. 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반적인 월럿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실히 뭔가 하나의 더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폼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호두 중에 호날두. 와 당했다. 아직도 폼이 떨어지지 않았죠. 와 당했다. 호날두. 호날두 드리겠습니다. 오, 야, 좋은데요? 날것의 호두지만 폼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 대박이다. 상상도 못했다. 호날두가 나올 줄 몰랐네. 호날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2.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 73. 평균은 72.5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도 70점대 후반, 중반, 초반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니거든요.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70점 전후 그렇죠. 까지 가야 되는데 또 미니는 또 미니만의 또 저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가격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14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니 이 월럿 스페셜 에디션. 오늘은 그냥 호두 특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호두는 지금 구해가시라는 의미에서 호나우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재밌으면 안 돼. 미쳐버리겠네 아주 그냥. 와.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호두는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